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범골 가는 길. 범골 산악회? 산악회까지? 수박, 뭐 하세요? 가자. 가자. 아, 너무 시원하다, 여기. 산책로 너무 괜찮은데? 산책로가 완전 괜찮아, 여기. 올라오기만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올라오니까 엄청 좋네. 어떤 게 만개요? 근데 줄기를 뻗는 거 봐. 줄기. 아, 이게, 아, 이게 저긴데? 만 개 아닌데? 수세미라는데 수세미가 하고 이거 들레가 뿌리가 안 있잖아. 힘들어 이 새바닥 새바닥 좀 봐. 힘들어 가지고 헥헥거리고. 찍었어? 응, 가져왔어. 옳지. 찍었어. 오늘은 감자를 심어 볼 건데요. 감자를 지난번에 밭을 미처 만들지 못해서 감자 씨를 여기다 감자를 또 눈을 딴 거를 포트에다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오늘 감자를 한번 심어 볼 건데요. 이렇게 포트에다 넣어서 심는 거는 저희도 본 적도 없고 처음 해보는 건데 한번 일단 심어 보겠습니다. 얼마나 잘 되는지 볼게요. 네, 엉기 빙빙 도는 거는 좀 끊어지고요. 고추도 이렇게 심듯이 감자도 한번 이렇게 심어보고.
키우다 했더니 딴 집들 것보다 더 많이 컸어요. 수확도 과연 더 빨리 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수국이 왔는데요. 수국이 새로운 신품종이라고 해가지고 신부 드레스 같이 하얀 꽃이 그냥 아주 척척 늘어지면서 피는 수국이래요. 그래서 여기 원두마 놨던 옆에 미니 정원인데 여기다가 심어볼 겁니다. 뜯어보세요. 뜯어보세요. 물 뜯어. 수국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왔는지. 크진 않네. 작는지. 싱싱하게 자랐다. 빼빼. 꽃 모양은 이렇게 생겼네. 왜 그래 수박아. 요것도 빼야지. 요거는 여기다 꼽아놓자. 여기다 놓고 이게 정중앙이 아닌데? 아, 그거 돌 있어. 응? 안 돼, 돌 때문에? 돌 주웠어. 여기다가 심어줄게요. 여기다 심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여기다 심는 거예요. 이게 겨울에도 잘 살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여기가 조금 추운 데라. 비운 지가 많이 되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땅은 축축하긴 한데 잘 살기 위해서 완전히 잘 살기 위해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물을 주고 심겠습니다. 꽃이 하얀색인데 피면은 예쁠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집에 왔으니까 잘 살아주기를 바란다. 팻말도 여기다 꼽아 놓겠습니다. 이게 두꺼비 바위인데요. 두꺼비 바위 위에는 머루나무를 이렇게 심었어요. 머루나무를 사 올려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섭도 주고 해서 예쁘게 머루나무도 키워보겠습니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여기다 심었습니다. 꽃망울이가 이렇게 다 져서 온 거 보니까요. 금방 꽃이 피겠어요. 키는 작기는 한데 이게 몇 년생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꽃망울이가 이렇게 다 져서 왔네요. 며칠 안에 잘 살면 며칠 안에 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한번 더 올려볼게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